엔딩 맛집입니다. 가장 다음 화가 보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의미로 칭찬.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칭찬하고. 살아있네. 좋네. 고맙다. 안녕하세요. 코스모폴리탄 여러분. 저는 고준, 변요한, 고보결,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템? 어려운데. 하나, 둘, 셋. 얍. 얍. 우와! 전부 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선배님만 틀리셨습니다. 모두가 모자, 볼캡. 저는 볼캡 진짜 많이 착용하고요. 마땅한 액세서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모자 이런 걸로 좀 포인트를 준다? 네, 포인트를 줍니다. 이상형이요? 은유한의 이상형? 저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고. 아, 좋아하죠. 네. 요한이를 그대로 냅두는 사람. 요한이는 그래야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방치해라 이런 거야? 아니, 그거보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친구라. 저의 네. 자유로움에 그대로를 살려놔야 된다. 저는 이제 티키타카가 잘 맞고 서로 자유로운 느낌을 선호하는. 왜냐면은 좀 대화 방식이 잘 통하고 이래야 어느 순간 만나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적은 것 같은데 저는 편한 사람이 좋습니다. 편한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냅둬야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저를 냅둬주세요. 어, 이따 이따. 3초, 2초, 1초! 짠. 저는 일단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는 부분이 언니랑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옆에 고준 선배님이 이렇게 쓰셔서 저도 그냥 성이 같다, 성별이 같다. 아, 그 성! 저는 고시 성이 같다. 저는 같은 작품에 나왔다. 보라락 되게 편안하게 입고 다니고 사람 좋아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너 뭐가 같다고 했어야지? 중간이 같다고 했어야지. 야, 너 사람 좋아해? 난 오늘 처음 알았네. 근데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성이 같다고? 아니, 편안한 복장 선호하는 걸. 맞아, 맞아. 칭찬해요랑 뭐예요? 노력하세요. 유튜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친인 친구들 데리고 하신다고 하셔서. 에이, 그것도 유튜브 홍보해주지 마. 에이, 칭찬합니다. 저는 그냥 숨 쉴 때마다 형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의미로 칭찬.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칭찬하고. 살아있네. 아, 저는 연기 잘했을 때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는 자상함에 칭찬. 자상하지, 맞아, 자상하지. 아, 내가? 조금 재미없을 때 노력 부탁합니다. 좋네. 고맙다. 아! 백설공주 4행시 도전! 같이 할 사람? 나. 백! 100명이 봐도 설! 설레이는? 이걸로 써. 어, 이렇게 1인칭 하는 거 어때요? 좋다, 좋다. 어. 공! 공 들여서 찍은? 주! 오마이 드라마가 왔습니다. 그렇지. 아, 나.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의 스포를 그림으로 살짝 표현한다면? 아. 이게 뭐예요? 백설공주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뭘 했냐고? 이게 뭐야? 이게 뭐니? 다시 그릴까? 기다려보자. 뭐야? 배글렀다. 이게 백설공주고요. 반을 나눠서 어둠과 밝음을 대비적으로 표현을 했고, 뭐가 실제고 뭐가 실체가 아닌지 그거를 그냥 표현해봤어요. 여기는 지금 밝은데 여긴 어둡잖아요. 여긴 어둡고 여긴 밝잖아요. 계속 뭐가 뭔지 모르고 추적해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와 연관된 그림인가요? 이게 스포가 될 수는 있는데 두 구의 시체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이분법으로. 칭찬합니다. 네. 제시와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의 관전 포인트는?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시청자분들을 대변한 역할이 사설이에요. 그래가지고 몰입을 하실 때 조금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일어난 11년 전의 살인사건인데 누명을 쓰고 이제야 다시 역추적을 해나가는 드라마인데요. 같이 추적을 해나가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다양한 풍성한 개개인의 감성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들을 고객님들께서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보신다면 주변에 있는 듯한 느낌의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인간 유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연기력 기대해 주십시오. 엔딩 맛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시리즈물 중에 가장 다음 화가 보고 싶은 엔딩 맛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엔딩을 비교해보시죠. 지금까지 김보라, 고준, 연유한, 고포결 이었습니다.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저희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 예요. 팀이었습니다. 팀이었습니다.